양평군의 인구는 2012년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1년 6월에는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양평군의 많은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평군은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별 인구 증가 정책을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양평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 8년간 한 해 평균 2천 명의 인구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2021년 6월에 12만 명을 넘어섰고 아파트 건설 등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인구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월면과 청운면 등 4개 지역은 인구가 5천 명 미만인데다 60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고 있어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 5천 명 미만 지역 체험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만 인구 분포에 따른 복지를 더욱 촘촘히 늘리고 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병원이나 경기 동북권 의료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평병원의 시설 확대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왔다가도 또 군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저희하고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현재 양평병원을 좀 더 현대화하고 양평병원을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좀 하게 하자라는 그런. 또한 양평군 인구 증가의 요인이 출산율에 의한 자연 증가가 아닌 전입 인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양평군은 오는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이주민과 이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양평사리 정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양평군이 실시한 인구 예측 빅데이터에 따르면 양평군의 인구는 오는 2030년이면 14만 명을 넘어서고 2037년에 최고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